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지난 22일 소리울 도서관에서 문화도시 오산 비전 선포식과 제1차 시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오산시가 추진해온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시민주도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계기를 삼고자 개최됐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경기도와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추진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산시는 올해 말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지난 6월 제출했으며 가칭 이음 문화시민협의회를 구성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아카데미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10여 년간 추진해온 교육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오산에 정주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는 문화도시 추진으로 오산에서의 생활이 더욱 행복해지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싶다며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교육도시 브랜드의 연계선상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